두 병 정도 마시면 필름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병 이상 넘어가면 검은 눈동자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막 이어폰 끼고 막 이상한 사람처럼 피트니 휴스턴 노래 한 거예요. 아이고. 엔나 막 이런 거 하는데 제 노래 못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티스트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연봉을 책정하는 힙합노무사 브린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유성은님 나와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뢰인 서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은 89년생 인기 가수들의 백보컬로 활동하다 2012년 엠넷 보이스 코리아 시즌1에 출연해 무려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수 데뷔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후 2013년 7월 첫 미니앨범 D.O.K를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에는 트로트계까지 접수한 팔색조 보컬리스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진호와 함께 개밥조 소밥조 열풍을 일으키며 무대를 뒤집어 놓기도 했다. 맛집 소개, 제품 리뷰, 황금똥을 싸는 꿈을 꾸고 복권을 산 이야기까지 SNS에 업로드하며 신비주의를 온몸으로 거부. 아, 웃음소리부터 벌써 남달라요. 넘사벽 털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혹시 네. 정정할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너무 신기해할 따름이에요. 데뷔 전에 백보컬로 네네네. 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분들의 코러스를 하셨는지? 제가 사실 누구 전담 코러스 이런 건 사실 잘 안 했었고 에일리님도 있고 민 선배님, 노을 선배님들과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오지들과 함께 작년에는 얼마나 버셨는지 사실 정확한 수치로는 모르겠어요. 아껴 살고 먹고 싶은 네. 거 한 방에 크게 쓰고 이런 거. 현재 재테크는 하고 계신지요? 20대 초반에 청약을 들었었어요. 2년, 3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했었는데 그때 데뷔하면서 아이씨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슈퍼스타가 돼서 집을 한 방에 사겠어. 돈을 다 빼서 썼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지난달에 다시 청약 들었습니다. 최근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싱글이긴 한데 네네. 앨범 준비하고 그 다음 노래를 이제 처음으로 자작곡을 해보려고 곡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백기 없이 꾸준히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뭐가 왜 잘 안 벌리고 잘 안 되지?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지만 힘든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평소 네. OST 네.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작업하신 드라마는 혹시 챙겨보시나요? 아니요. 거의 안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뭐 시리즈물로 틀어놓으면 집에는 방해물들 너무 많아요.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이래서 냉장고는 왜 끼는 거죠? 냉장고 이렇게 뭐 있나? 이렇게 하면 김치통 튀면 뭐 있나? 이렇게 보는 건데 제일 신나는 순간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신나게 술 마시는 거라고.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량은 그렇게 안 세요. 한 병 반 먹으면 이제 멀쩡하고 두 병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두 병 정도 마시면 필름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집에 잘 찾아가고 두 병 이상 넘어가면은 제 측근의 말로는 검은 눈동자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불킥을 할 만한 그런 이벤트 없었나요? 저는 굉장히 정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술을 마신 다음날 제가 인스타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를 태그를 해서 사진 올리셨는데 제가 술 취했는데 사인을 해드린 거예요. 보니까 맞다 어제 사인 누가 나한테 받으러 왔던 것 같아 이러고 보니까 글씨가 술 드셔서 글씨 취하셨나 봐.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이불킥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제 이걸 봤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분 댓글에다가 혹시 제 핸드폰 가져가셨어요? 아 이거 인정! 야 진짜 아기를 가지고 한 질문 아니고 그쵸 그쵸 많이 드셨구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에 달렸어요. 핸드폰 못 찾으셨나요? 못 찾았어요 그때. 술 드시고 나서 가시나요 노래방을? 술 마시고 가긴 가거든요.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노래 잘 안 돼요. 내 귀에는 되게 좋게 들리는데 고음도 일단 안 되고 근데 제가 한번 탁재훈 선배님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디프리에서 노래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네. 쿨 이재훈 선배님이 놀러 오셨어요. 탁재훈 선배님 얘 노래 진짜 잘한다? 야,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어떡해. 사실 그때도 필름이 드문드문 나갈 정도로 술이 취했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피트니 휴스턴 노래 한 거예요. 아이고 엔나! 막 이런 거 하는데 다음날 재훈 오빠가 제 노래 못해. 노래방 그렇게 디바인 척을 해요. 그 뒤로는 이제 진짜 너무 많이 취하면은 잘 부르는 척은 안 하려고 하죠. 이제 차라리 웃긴 걸 부르고 말지.
자, 이제 보이스 코리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출연한 계기가 어떻게?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쵸, 그쵸. 뭐, 슈퍼스타 K도 계속 하고 있었고 K-POP 스타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야 오디션 안 나가냐? 오디션 안 나가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고치고 흑역사를 남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어. 그냥 그러던 와중에 사실은 한 오빠가 오디션 같이 나가지 않을래? 그래서 봤더니 이제 뒤 돌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 분들이 그러면 조금 자신감 가지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라운드에서 올턴 네. 받으셨잖아요.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 못한 게 전 어떻게 너무 잘한다라고 들었는데 다 떨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방송은 편집이 계속 순서가 바뀌는데 네. 첫 올턴이었거든요, 제가. 올턴이 나오긴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준우승까지 네. 차지하셨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진짜 그렇게 올라갈 줄도 몰랐고 지금은 오히려 경연 프로그램이 되게 떨리는데 그때도 떨리긴 떨렸는데 지금만큼 부담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모르고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매일 임했는데 준우승까지 가서 아주 감사했었습니다. 우승자가 손승연님 오셨잖아요. 네. 같이 경쟁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우승자가 정해지는 순간에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손승연이 우승할 줄 알고 있었어요. 조작이 아니라 아 쟤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우승이다 100% 우승이다. 보이스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은 우승자 한 명, 준우승자 세 명 이렇게 있거든요. 세 명 나머지 세 명이 다 제가 우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1등한 사람이 나머지 세 명한테 100만 원씩 주자 했는데 그래 하는데 손승연만 아니 안 돼. 2019년 TVN 플레이어 능동기회을 네.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제안을 받으셨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 그냥 오빠 이거 플레이어 하는데 듀엣 같이 할래? 라고 해서 워낙 재밌게 봤으니까 네 좋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너 부를 노래 그러면 가사를 보내줄게 이러고 한 촬영 이틀 전인가 보내줬는데 솔직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제가 혼자 집에서 연습할 때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당일날 리허설 하는데 오빠가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셨나요? 그냥 진짜 웃지 말아야지. 근데 댓글을 보면 라면에 캐비어 넣은 느낌. 오 감사합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건데 당신은 대체 어떤 싸움을 해오신 겁니까? 아 사실 저 그거 진짜 잘해요. 웃긴 영상 틀어놓고 참는 거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농촌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저 사실 깨터로가 뭔지 몰랐어요. 깻잎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는데 그 깨를 어떻게 터는지는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이걸 계기로 CF까지 진출을 네. 하셨다고. 하이마트 CF를 진 오빠랑 같이 본번기 랩에서 갑자기 전자제품? 얼른 가봐요 이런 하이마트로 가요. 이제 복면가왕도 두 번이나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매번 가왕복은 없었다라고 네. 아쉽진 않으신지? 많이 아쉽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3라운드 가서 떨어졌었고 네네. 두 번째는 가왕전에서 떨어졌는데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다음에 나가면 가왕 되지 않을까. 목소리를 듣자마자 손승연 님이 네. 알아보셨잖아요. 네. 그때 기분이 사실은 100%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 밖에 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심사위원분들도 다 알게 되시고 사람들이 쟤랑 친한 애 유성은 바로 아시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긴 네. 하죠. 손승연님이랑 많이 친하신가요? 아직까지 꾸준히 연락하고 얼굴 보면 너무 즐겁게 하는 그런 옛 친구 같은 느낌? 저보다 5살이 어리거든요. 네. 근데 언니 같은 면이 있고 되게 쿨해요. 2015년에는 7.8기 구해라라는 네. 음악 드라마를 통해 연기에도 도전을 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뭔가 연기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꾸준히 뭐 활동을 계속 하기는 했는데 한 앨범이 반년 이상 안 나왔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노래를 불러야 하는 역할이고 통통한 사람을 찾는다 그럼 한번 오디션을 보자.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붙으면 살 찌우실 수 있어요? 진짜 찌우기 싫었는데 붙은 거예요. 일주일에 6kg가 쪘나? 그때 한 9kg 찌웠었던 것 같아요. 배역을 위해서요? 네. 혹시 찌울 때 뭘 먹으면 찌나요? 마구잡이로 먹었어요. 초콜릿 네. 이런 건 당연히 많이 먹었고 소곱창집에서 한 7명에서 한 5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길 가다가 계란빵인데 많아서 잘하고 있죠? 셀카 찍어서 보내고. 어쩌다가 음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노래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H.O.T 선배님들이 데뷔를 하셨는데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본격적으로 꾼 것 같아요. 엄청 꿈을 빨리 찾으신 거네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노래방을 일주일에 한 8번씩 가면서. 아, 일주일은 7일인데. 하루에 도망가는 날이 있었어요. 아, 노래방에서 꿈을 제대로 키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전문으로 하고 싶어서 실용음악과 있는 학교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아, 나는 그냥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그런 수준인가 보다 하고 한 2년 접고 있다가 고3 때 이제 입시를. 입시는 안 힘드셨나요? 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욕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연습을 연습실에 앉아서 안 해요. 그래서 쟤는 연습도 안 하는데 노래를 잘하고 학교도 좋은데 가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나름의 연습 방식이 이어폰 끼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노래해요. 이어폰 끼고 막 이상한 사람처럼 이런 건 아니고 중학교, 네.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모든 시기마다 좀 선의의 경쟁자가 있으셨다고. 네, 저에게 R&B의 꿈을 심어준 친구가 중학교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예, 막 이런 게 있는데 나 저거 무조건 해야겠어. 따라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남자 라이벌이 하나 있었는데 임세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은 가지 마라는 노래 한 친구거든요. 알죠. 여자 R&B는 너, 남자 R&B는 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요섭, 이기광 다 같은 학교였거든요. 엄청 놀라운 라인업이네요. 네. 달 좋은 밤에 김호연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현아. 어반자카파 조현아. 그런 친구들한테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솔로 여자 가수로서 성은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혹시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의 강점이자 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예전에는 사실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뭐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한 장르에서 정점을 찍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사실 변함은 없지만 그냥 오래오래 꾸준히 부담 없이 피곤하지 않게 계속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0년 열심히 일하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음악 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쇼핑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뮤지컬도 음악이지만 뮤지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2021년에는 얼마나 벌고 싶으신가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음악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다시 해지해도 집 살 수 있을 만큼. 연봉협상에서는 항상 추천서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장점 세 가지를 적어주시고 네. 저는 사인만 하겠습니다. 추천서 유성은 위 사람은 힙합 노무사 브리니 자문한 바에 의하면 털털하려고 노력하며 음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실력 정진에 힘을 쓰고 있으며 낙천적이라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열의가 크고 적극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감히 2021년 연봉을 아파트 한 채 네. 살 수 있는 돈만큼 네.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추천합니다. 2020년 11월 21일 브린입니다. 적게 일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벌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뢰인 유성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